이성준 의원입니다. 우리 국무총리께 좀 묻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올해 세수 결손, 세수 부족 문제가 여러 의원들에 의해서 지적되고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서 세수 결손이 발생하게 됐는데 이럴수록에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원들의 지적. 또 그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겠다, 무턱대고 빚을 갖다 끌어쓸 수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 반복되어 왔습니다만, 총리께서도 인식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저기 살펴야 될 곳은 많아서 재정이 투입돼야 될 곳이 참 많은데 세수는 부족하고 그게 참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꾸 허리띠만 졸라매자 할게 아니라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야 되겠다, 이런 발상도 해봄직하지 않습니까? 총리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경제를 어느 정도 살리면서 세원도 발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경제로 보면 성장은 올해 약1.4% 정도 되지만 지금 우리의 고용 상태는 역사상 가장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통적인 이 경제로서 우리가 되게 알고 있던 거와는 좀 아니, 뭐 다른 짧게 현상이 얘기해 일어나고 주세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세원의 발굴의 필요성은 못 느낀다, 이런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무리하게 재정이나 소위 완화적 금융정책을 쓸 그런 선택의 여지는 어렵다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규제개혁이나 우리의 그 국민들은 딴 부분을 더좀좀 짧게 대답해 하겠다는 주세요. 거죠. 좀저 이거 저 의사진행 발언으로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장황하게 얘기하실 것 없고요. 묻는 말씀의 핵심적 요지만 받들어서 어떻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경은 자꾸 설명하실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피차 서로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국민들은 물가가 이렇게 자꾸 오르고 그래서 실질 소득은 감소해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몇몇 특정 업종의 기업은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PPT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총리께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은행의 경우는 말이죠. 2019년에, 2020년에 39조 이자 순수익만, 2021년에 43조 4천억, 2022년에 53조 2천억, 올해는 56조, 뭐 이렇게 이자 순수익을 거두고 있고요. 정유사는 2021년에 5조 원, 2022년도에 11조 7,400억 원, 그리고 2023년도에는 10조 원, 이런 정도의 순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업 자체의 혁신이나 또는 어떤 매출 노력으로 인해서 발생한 순이익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초과 이윤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여,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세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세계적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횡재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나라가 별로 없고, 그러면 이 회사들이 또 대외 여건의 변경에서 손해를 보면 국가가 보조금을 줘야 되나요? 그렇게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횡재세라기보다는 환경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거는 역시 기존 누진적 세금 체계를 통해서 내는 것이 옳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기업들이 영업을 해서 뜻하지 않은 이유로 손해를 보게 되면 세금을 낼 일도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줘야 되느냐 하는 아, 거죠. 그때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해 오기도 했지요. 우리 정부가. 그거는 위기 때에는 공적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지탱해 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완전히 나라가 전체 체제가 무너질 때의 얘기죠. 지금은 그래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전혀 고려를 안 하고 계십니까?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들이 돈잔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가져다 바치는 현실이 마치 은행의 종로릇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신 바 있어요. 그렇다면 뭔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금융사들 간의 경쟁을 더 촉진하고, 금융사들 간의 금리를 비교해서 공개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또 이분들이
CSR 같은 사회적인 기여를 좀 그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이런 거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기여를 자발적인 것 횡재세는 그 대안은 아니라고 그 생각합니다. 정도 가지고 될 것 같으면 진작 해결됐겠죠. 자,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저 청년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추경호 부총리께도 질문을 했었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청년 일자리 예산이 깎이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대비해서 올해는 1조 9,152억 원이 삭감됐고요. 내년 청년 일자리 예산 규모도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 4조 5천억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5조 8,344억 원인데 그게 내년에는 4조 5천억으로 또 줄어든다면 계속 청년 일자리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장 고용노동부만 봐도 청년 일자리 예산이 올해 대비 17.2% 5,362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같은 사업 예산은 4,200억 원 65.7%가 삭감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거의 100%에 가까운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평가도 매우 양호합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의 고용 유지율은 2022년, 2023년 연속 90% 이상이었습니다. 고용 장려금 대비 평균 10% 이상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업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산 집행도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60% 이상 삭감해버렸습니다. 또 볼까요?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2,883억 32.4%나 삭감됐습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 중인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플러스, 이거는 사실상 폐기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까지 더하면은 862억 원 41.8%가 삭감됐습니다. 이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역시 집행률이, 예산 집행률이 100%에 달합니다. 아주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실적이 좋은 사업들은 뭉텅뭉텅 삭감해버리고 실적이 전혀 형편없는 다른 사업 예산은 대폭 증액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 도약 계좌 사업이에요. 올해 6월 처음으로 출시됐는데 정부는 올해 306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겠다라고 해서 이 청년 도약 계좌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목표의 14.8%인 45만 명만 가입을 했습니다. 매월 가입자 수도 급감하고 있어요. 7월 달에 25만 명이었던 것이 8월 달에 12만 명, 절반으로 떨어졌고 9월에는 4만 4천 명, 10월은 3만 2천 명. 이렇게 집행 실적이 형편없고 사업 실적이 좋지 않은 사업의 예산을 35.9%나 증액했습니다. 1,322억. 또 기간이 짧아서 실제 구직으로 연결되기도 어렵고 성과 지표로 나타나기도 힘든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뭐 5일짜리 기업 탐방 사업, 뭐 길어야 반년이 되지 않는 단기 체험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3배 이상 사업비를 늘렸습니다. 1,110억 원. 또 K-Move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열정페이 논란과 현지관리 부실로 우리 청년들이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호소가 있는데 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123억 61.4%나 증액을 했습니다. 정작 사업 성과가 좋고 실적이 좋은 사업 예산은 뭉텅이로 삭감하고 실적도 좋지 않고 문제점도 많이 지적되고 있는 사업 예산은 크게 늘렸다고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총리께서 보시기에 이게 과연 적절한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시겠어요? 네, 우선 그 2024년 청년 일자리 예산은 전년 수준보다 증가한 금액입니다. 특히 최근에 청년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고
또 한시 사업이 종료된 이런 상황에서 보면 증액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내년도 청년일자리 얼마인데요? 2022년에는 예를 들면 약 20만 명 정도의 청년. 그러니까 총리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요. 맞습니다. 제가 아까 통계 보여드렸지 않았습니까? 이거 정부 발표 자료입니다. 올해 2023년도 청년 일자리 예산이 5조 8,344억 원이에요. 내년에 얼마입니까? 청년 일자리 예산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024년 약 156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러면은요. 죄송합니다. 제가 156억이 늘어난. 기획재정부가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요. 늘어난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재경부가 의원님께 드린 자료가 있다니까 그거는 제가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좀 더 상세한 거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4조 5천억이었어요. 그것도 정확하지 않은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내년도에. 네? 그런데 어떻게 막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4조 4천억에서 156억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청년을 지원하는 예산은 23년 대비해서 약 2조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좋습니다. 총리, 아까 사업 실적이 좋은 사업들은 뭉텅이로 예산을 삭감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늘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부총리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기를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의 인식과 견해를 묻는 거예요. 네? 자. 또 봅시다. 제가 저 의논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과 관련해서 지역사랑 상품권이요. 그냥 정부의 정책 의지로 하고 말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사업을 활성화하라고 법을 만들었어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 법 15조에다가 국가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었습니다. 그냥 정부 마음대로 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해 예산 편성하면서 정부가 이거를 전액 삭감했지요. 그걸 국회가 여야 합의로 3,500억 원 편성했습니다. 그랬는데 내년 예산에서 또 전액 삭감으로 예산 편성안을 내놨어요. 이거 뭡니까? 이거 오기도 아니고.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봐 주세요. 이거 국회 소상공인 정책 포럼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소비자는 89%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정부 지원이 확대가 필요하다. 73%가 응답했어요. 소상공인은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된다. 73.4%가 그렇게 답했고요. 지역화폐 발행액을 확대해야 된다. 89%.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에 감행되어 있는 가맹점도 이용자 만족도가 59.5%에 이르고 그 이용자는 71.7%가 만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론조사니까 느낌일 수 있어요. 연구를 볼게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20년 12월 달에 내놓은 지역사랑 상품권 경제적 효과 분석입니다. 지역화폐 역내 소비 비율이 도입 이전에 비해서 40 내지 50% 상승했다. 소비자 평균의 역내 소비액도 도입 이전에 109만 원이었던 것이 139만 원으로 늘어났다. 소상공인 매출도 상품권 도입 이후에 2.1% 업체당 약 55만 원 증가했다. 또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매출 증가율도 평균 3.4% 업체당 87만 5천 원이 증가했다. 그래서 지역화폐 발행의 경제적 편익이 2조 원이 넘는다.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또 볼까요? 포항시는 2019년부터 2021년도 지역화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생산 유발 효과가 7,619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3,045억 원이라고 얘기했어요. 또 인천 서구 10개월 동안의 경제 유발 효과를 분석했는데 지역사랑 상품권 4,290억 원을 발행했는데 그 생산 유발 효과가 5,026억 원, 부가가치는 2,360억 원 창출됐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또 볼까요? 이거는 가장 최근의 연구입니다. 행정안전부가 한국행정안전연구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내놓은 연구 결과인데 지역사랑 상품권 정책의 효과 분석 및 발전 방향 올 1월 달에 나온 겁니다. 기초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 공급액이 1% 늘어나면 적용 대상 분류업종 평균 매출액이 8.3% 증가하더라.
상품권 공급액 비율이 1% 증가할 때마다 업종 평균 종사자 수도 2.1% 증가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제적 효과가 분명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면 가뜩이나 서민경제, 골목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거 예산 편성해가지고 경제를 좀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전액 삭감해버려요. 그런데 이거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발행 비율의 일부만 지원하면 그 10배, 20배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정부가 7천억 원만 예산을 들여도 지역사랑 상품권 약 30조를 발행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어요. 이런 사업이야말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자체 사무입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거고요. 국가가 현금 살포식으로 전방위 지원하는 것은